미래세대우 투자센터 서초 WM의 장희성 선임 매니저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시황을 준비해 오셨는데 네. 모더나 소식부터 먼저 상세히 좀 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도 제가 뭐 잔뜩 준비해왔는데 그때 화이자가 터졌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 얘기는 하나도 못하고 화이자 관련된 얘기만 그러니까요. 하고 갔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럴만했어요, 근데. 네. 예. 그럼 뭐 사실 강도는 좀 약하지만요. 네. 뭐 그 비슷한 현상이 강도는 좀 약하지만 그때 화이자 때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물론 이번 주에 모더나가 이 결과 임상 결과를 발표할 거라는 건 예고가 돼 있었는데요. 네. 이렇게 이제 미국은 월요일 아침인데 예. 월요일 날 아침부터 이렇게 나오게 될 줄은 예상 못했던 거고요. 지금 미국은 이제 막 그 새벽을 시작하고 뭐 네. 그 지역에 따라 좀 틀립니다만 예예. 그러고 있네요 지금. 한 주의 시작인데 네. 좀 상당히 빨리 발표를 했고요. 예. 일단 모더나 뉴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뉴스 다들 보셨겠지만 뭐 똑같습니다. 한 3만 명 정도의 임상시험을 네. 했고요. 그리고 그 지난번 화이자 때 뭐 그 정프로님이 좀 계속 못 알아들으시면서 저희 김태희 연구원이 계속 설명해드렸던 거 네. 어떤 식으로 그때 90%가 나왔던 거냐 네. 화이자는 이제 94명이 확진자가 걸렸던 거고 네. 그 중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과 위약을 맞은 사람의 비율을 구분해 보니 한 9대 1 정도 됐다. 예, 그 정도 됐다였는데요. 예. 근데 똑같은 방식이었습니다. 모더나는 그 중에 이제 99건의 네. 확진 사례가 발견이 됐고요. 예. 그 중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은 5명, 그리고 예. 위약을 맞은 사람은 90명. 이렇게 해서 총 95건 예. 중에 이제 90건이기 때문에 한 94.5%의 네. 그 확률로 그 이제 성공률을 보였다라고 기사가 발표가 됐고요. 예. 이렇게 되면서 뭐 지수 그냥 유럽부터 계속 말씀드리면 예. 이 뉴스가 나오고부터 원래 유럽은 또 상승을 하고 있었어요. 예. 뭐 요새 가장 뜨거운 증시긴 한데 상승폭이 더 올라갔습니다. 예. 말씀드리면 이제 독일이 1% 지금 상승하고 있고요. 영국이 2.05% 상승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2.11%, 유로스탁스 50도 1.45% 네. 상승하고 있고요. 뭐 미국도 뭐 이렇게 그 세 지수 다 모두 한 1% 0.5에서 1%대 상승을 하다가 네. 나스닥은 지금 마이너스로 전환을 했고요. 마이너스 0.16%. 당연히 이제 언택트주들이 예. 그 뉴스 이후로 좀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다우존스는 1.69% 상승 중이고요. S&P 500은 1.07% 지금 상승을 하고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택 비중이 높을수록 더 많이 올라가고 나스닥은 그 뉴스와 동시에 하락반전.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유럽이 당연히 이제 컨택 비중이 높기 때문에 유럽은 그때부터 올랐던 거고요. 네. 관련주들 뭐 시간에 시세를 좀 말씀드리면 뭐 모더나부터 봐야겠죠. 네. 모더나는 지금 16% 정도 시간에서 16%? 예, 상승. 그때 화이자가 어쨌든 종가에는 한 7% 상승으로 했어요. 마감이 됐지만 동시효과 우리 시장으로 동시효과죠. 장 전이라든지 아니면 장 중에는 그보다 훨씬 많이 올랐다가 맞습니다. 사실은 7%로 약간 실망스럽게 끝났단 말이에요. 예, 그 흐름 모더나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예, 그때도 한 14% 정도였어요. 예. 화이자가 그리고 더 조금 그 흐름을 보면 그 이후로 좀 예. 제자리로 돌아왔고요. 예. 화이자는. 근데 오히려 다른 백신주들은 오히려 아스트라제네카는 그 이후로 좀 올라갔던 부분이 있었고 네. 좀 특이한 게 그 이노비오가 지금 16% 상승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뭐 이게 이제 보면은 그 화이자나 그 모더나가 mRNA 방식이라 그래서 그렇죠. 지금까지 시도해 보지 않았던 예. 그 백신의 방식을 좀 성공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건데 예. 이노비오도 뭐 DNA를 직접 주사하는 방식이라 그래서 지금까지는 없던 백신의 방식인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존재하던 그런 뭐 아데노바이러스를 좀 약화시켜서 예. 바이러스 벡터를 집어넣는 백신 방식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와 존슨앤존슨이 어떻게 보면 그 전통적인 방법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노비오가 네. 뭐 그런 영향인지 16% 상승하고 있고요. 네. 다른 이제 백신들은 뭐 노바백스,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는 한 1%대 하락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바로 이거에 반응하는 거는 이제 뭐 항공주랑 카니발이겠죠. 그래서 예. 델타와 아메리카 에어라인 한 6%대 예.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카니발이 이제 9%대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버와 리프트도 뭐 3%에서 5% 정도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그에 반면에서 뭐 빅테크들은 어떻습니까? 예, 뭐 다 미약하지만 한
뭐 애플이 한 0.18% 하락, 아마존이 0.63% 하락. 예. 뭐 아주 크진 않아요. 뭐 넷플릭스가 한 1.5% 하락 정도 보여주고 있고요. 뭐 가장 대척점에 있는 게 준비디오겠죠. 예. 예, 5%대 지금 하락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가장 이제 그 언택의 대명사니까요. 그런 식으로 좀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지난번에는 사실 이때 언택들 빠지는데 테슬라는 전혀 영향을 안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뭐 이쪽을 보면 테슬라는 그냥 뭐 보합 정도입니다. 0.12% 네. 상승하고 테슬라 근데 어쨌든 간에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인 게 400불 간다간다 하더군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게 500불 네. 넘었던 거기 때문에 최근에 네. 어쨌든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뭐 등락이 좀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요. 좀 질질질질 좀 새는 모습이 좀 중국 전기차 가는 거에 비하면 지금 뭐 테슬라 그쵸? 갖고 있는 분들은 야, 저 중국 뭐 니오입니까? 그 니오랑 리오토, 엑스펑, 예. 뭐 샤오펑이라고 하는데 이제 저희 예. 상장명은 엑스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 삼총사죠. 중국의 예. 전기차 삼총사들은 지금 뭐 물론 이제 금요일 날 고점에서 조금 다 음봉을 길게 만들긴 했지만 어쨌든 오른 뭐 거거든요. 지금 시세가 기세가 너무 무섭죠. 그거에 비하면은 좀 테슬라는 좀 안타까운. 자, 그런데 흐름입니다. 모더나는 사실상 빅 파마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백신을 만드는 회사란 말이에요. 그죠? 예, 예. 그리고 뭐 이 화이자처럼 매출이 엄청나게 많은 회사가 아니란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화이자는 세계적인 빅테크 한 3위, 4위 하는 업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중에서 물론 큰 재료지만 이 중에서 이 백신 새롭게 개발될 백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부분적이라면 맞습니다. 모더나는 거의 all or nothing 아니에요? 이거. 맞습니다. 이게 전부죠. 그러니까 모더나는 주가가 어떨 거냐? 조금 다른 모습을 그릴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실패하면 사실은 거의 정말 예. 주가는 곤두박질 칠 수도 있는 그렇죠. 회사이기 때문에 예. 그 정말 그게 레버리지가 크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예. 이게 정말 성공해서 이게 매출로 나와준다면 예. 이거는 뭐 화이자의 움직임하고는 분명히 다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화이자는 일종의 테마를 만든 게 콜드체인을 테마를 만들어버렸어요. 예예. 야, 저 화이자 백신 만들면 뭐하냐. 냉동 상태에서 상당히 낮은 온도에서 유지 보관돼야 되고 예예. 이동돼야 된다. 근데 오늘 그게 맞는 뉴스인지 모르겠어서 댓글에 보니까 요 모더나의 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화이자가 마이너스 70도라고 알려져 있고요. 예. 모더나가 이제 마이너스 20도로. 마이너스 20도는 뭐 껌 아니에요? 그건 뭐 그렇죠. 마이너스 70도만큼 힘들지는 지금 너무 저렴한 표현으로 죄송합니다. 예, 예. 아직 아침 분위기를 계속 갖고 왔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래도 더 좀 수월할 거고요. 물론 이제 생산 문제가 남아 있긴 하겠지만 역시 뭐 CMO들을 물색을 할 거기 때문에 네. 뭐 생산 문제가 그렇게 아주 뭐 화이자에 비해서 어렵지 않다고도 볼 수 있지만 네. 분명히 조금은 더 손쉬운 백신이 나온 거라 볼 수 있고 예. 그러면 이제 이 가장 빠른 3대장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 이제 모더나와 화이자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근데 네. 아스트라제네카가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가 맞던 형태의 백신이니까 네. 그리고 또 이게 콜드체인이라고 해도 상온만 아니면 되는 지금 우리가 그 독감 백신에서 상온에 노출되면서 문제가 됐던 거지 그렇죠. 이거를 뭐 꽁꽁 얼리는 수준은 아니었기 네. 때문에 그거의 결과도 분명히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어쨌든 그 유럽 시장도 지금 뭐 다시 의료 공백이 그 우려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유럽 증시가 목요일 제외하고는 계속 올랐거든요. 그렇죠. 뭐 유럽 MSCI 유럽 지수가 6% 올랐다고 하고 네. 전 세계 주요 증시 중에 1, 2, 3위가 뭐 스페인, 오스트리아, 그리스였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가장 그 여행 비중이 높은 국가들. 그만큼 지금 코로나 지금 이렇게 의료 공백이 우려될 정도임에도 주가가 오르는 건 어쨌든 그 백신이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게 오늘 한 번 더 모더나가 나왔기 때문에 이 백신에 대해 움직이는 백신 랠리가 시장에는 어느 정도는 계속 영향을 좀 미치고 네.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예고가 되긴 했어요. 이제 왜냐하면 화이자가 그 거의 비슷한 방법으로 임상을 해서 네. 삼상 결과가 그때 당시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90%라는 게 충격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묘하게 94.7%니까 이게 뭐 살짝 그거보다 높게 다음 발표하는 회사들이 네, 너무 부담스럽죠. 부담 가질 것 네, 부담스러운데 같은데 발표를 안 해버릴 수도 있겠네. 어쨌든 90명을
그렇게 끊었나 싶을 정도로 예. 95명, 95명에다가 90명을 딱 그렇게 끊어버렸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묘한 숫자가 나왔는데 어쨌든 서프라이즈 한 거죠. 엄청난 서프라이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상용화 시기만 좀 당길 수 있다면 걱정이 그거였잖아요. 예를 들면 화이자가 하더라도 네. 야, 그 우리 한국 사람들까지 언제 돌아오겠나. 맞습니다. 그랬는데 예를 들면 모더나도 만들고 네. 또 다른 3번 타자, 4번 타자 계속 만들면 어차피 우리 CMO 업체들도 만들 가능성이 있고 그렇죠. 그러면 전 세계인에게 조금 더 빨리 이거를 접종할 수 있고 면역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경기는 어떻게 될 거냐. 네. 당연히 그래서 이 컨택 산업에 부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당연히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거고요. 뭐 네. 이게 뭐 다음 내년 하반기 돼야지 다 맞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일단은 뭐 주식 시장이라는 거는 선반영하는 시장이기 그렇죠. 때문에 맞기 시작하면은 예 맞기 시작하면 순서 돌아오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마 생산하기 시작하면 더 빨리 제 생각에는 더 빨리 하지 않겠어요? 빨리 될 겁니다. 네. 사용 승인이 문제인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선민정 박사님 오셔갖고 얘기한 게 예. 이게 보통 백신이 뭐 4년 지금까지는 개발 기간 예. 4년이 걸렸고 이랬는데 어쨌든 긴급 사용이 중요한 거고 예. 바이든 팀하고 지금 그 미국의 주요 백신 업체들이 미팅을 지난주 했었다라는 뉴스도 있었고요. 아, 바이든 팀하고 예예 예. 예. 아무래도 그거에 대한 논의겠죠. 이게 이제 어떤 정도로 어떤 방법으로 미국인들한테 접종을 시작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쨌든 그 CEO들과 네. 그 백신 업체들과 사전 교감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한민정 박사님 얘기해 보니까 전 세계 3위 정도 캐파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CMO가. 예, 백신이. 예.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는 뭐 이거를 만들면서 다 전량 수출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만들어주면서 다 갖다 주는 일은 없을 거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도 좀 혜택은 있을 것이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농담 삼아서 우리 정프로하고 제가 아침 방송에서 10%는 무조건 한국에 남기는 걸 옵션으로 걸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보통 지난번에 아스트라제네카하고 그 협약 맺을 때 SK바이오사이언스하고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동하셨어요. 네. 그 자리에 네. 그 협약식 할 때 뭐 그런 것 때문에 가지 않으셨을까? 하필 아스트라제네카야. 3번 타자니까. 방법이 좀 달랐으니까. 네, 3번 타자니까 또 한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국 증시부터 그러면 조금 속도감 있게 한번 가보십시다. 네. 모더나 얘기하느라고 시간을 좀 많이 썼는데요. 네, 그래서 뭐 중국 증시 하고서 뭐 나머지는 필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될 것 네. 같고요. 중국 증시는 어쨌든 오늘 이제 백신 뉴스가 나오긴 전인데 중국은 어쨌든 오늘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나왔었고요. 예. 뭐 생산, 투자, 소비에 대한 지표가 나왔는데 생산 지표가 잘 나오면서요. 예. 좀 오랜만에 시클리컬 업종이 좀 좋았습니다. 예. 최근에 보면 뭐 철강, 화학, 시멘트 가격도 중국에서 좀 상승 중이라고 하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뭐 대표주인 뭐 보산 철강이나 뭐 만화 화학, 헤라 시멘트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좀 좋았습니다. 경기 관련주들. 네, 그렇습니다. 뭐 지수 말씀드리면요. 상해 종합 지수가 이제 주요 지수 중에는 그래도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네. 1.11% 올랐고요. 네. 심천 성분 지수 0.7% 상승. 네. 창업한 지수는 0.21% 상승. 과창 50은 0.7% 상승했고요. 항생 지수가 0.86% 그리고 지난주에 굉장히 크게 흔들렸었던 지수가 5, 6%, 6%씩 내렸다가 예, 올랐던 이제 항생 테크 지수는 1.71% 네. 상승해서요. 지난주 뭐 한 1% 정도면은 뭐 지난주 수준으로 좀 복귀하는 정도까지는 복귀가 됐고요. 네. 경제 지표 좀 말씀을 드리면요. 10월에 이제 산업 생산 지표가 예. 나왔는데 예상이 플러스 6.5인데 전년 동월 대비해서 플러스 6.9가 나왔습니다. 서프라이즈군요. 예, 그 생산은 굉장히 좋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고정자산 투자는 이제 누적 올해 10월까지 누적으로 발표를 하는데요. 네. 예상이 이제 플러스 1.6인데 1.8이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소매 판매가요. 10월 소매 판매가 예상이 4.9% 플러스였는데 4.3% 나와서 이 부분이 네. 조금 아쉽게 나왔는데요.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 항상 마이너스를 기록하던 음식점, 이제 외식 관련된 지표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네. 플러스 0.8%가 나와서 처음으로 플러스 전환을 했다라고 하고요. 10월이죠. 네, 10월에 소매 판매 11월이 지표입니다. 또 걱정인 거죠. 11월 때에 들어와서 상해라든지 이런데 뭐 확진자가 발생한다 뭐 그런 뉴스 플로우가 있었기 때문에 네네. 10월까지는
괜찮았는데 11월이 어떨지 소매 판매라든지 음식점 이런 데. 네, 그래서 네. 음식점은 조금 그런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네. 11월에 어쨌든 광군제 엄청난 광군제. 매출이 있어서 네. 아마 11월은 아마 그 예상치 자체도 소매 그렇군요. 판매 좀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볼 수. 생산 투자 소비로 봤을 때 생산은 완전 정상화됐다. 예. 이게 이제 6.9%면요. 이게 이제 예년, 작년, 재작년을 그렇죠.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예. 예년 수준을 회복을 했고, 근데 그 투자 지표는요 한 5%는 넘어야지 그 예년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조금 더 투자는 더 집행이 돼야 되겠다라고 볼 수 있고요. 소비는요 어쨌든 그 이제 광군제 전에 조금 돈을 안 썼을 수 있는 것. 로 해석을 하시는 분도 있고 네. 이게 이제 명목 지표 말고 실질 예. 지표로 보면 오히려 잘 나왔다고 해석하신 분이 있어요. 이게 유류 제품의 유류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거를 실질로 돌리면은 더 잘 나왔다고 보신 분이 네. 있고요. 소비는 한 8에서 10% 정도 플러스가 나와야 과거 수준 정도는 된다. 이렇게 그렇군요.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생 지수에도 뭐 종목이 편출입이 있었습니까? 예. 그 이제 금요일 날 발표가 됐던 거고요. 예. 일단 항생 지수 홍콩의 대표 지수인 항생 지수예요. 메이투안 디엠핑, 안타스포츠 그리고 버드와이저가 이제 편입이 됐습니다. 예. 메이투안 디엠핑은 지난번 발표 때 그 홍콩 H 지수에만 편입이 돼서 좀 아쉬웠는데 이게 왜 못 들어가냐 했는데 이번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오늘 이 세 종목 다 많이 올랐어요. 메이투안 디엠핑이 4.12% 올랐고 네. 안타스포츠가 6.4%, 버드와이저가 네. 5.87% 올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홍콩 H 지수에도 그 예. 편입된 종목들이 여러 개 있는데 주요 종목만 말씀드리면 아실 만한 종목들만 SMIC, 알리건강 그리고 징동, 네디즈, 하이리다오 이런 기업들이 예. 이제 홍콩 H 지수에 편입이 됐습니다. 기업들이 많이 편입이 됐군요. 네, 그 동안은 좀 그 국영 기업 위주 중국 홍콩에 상장돼 있는 중국 국영 기업 위주의 지수여서 네. 우리가 이제 ELS 많이 하신 지수거든요, 이게. 그렇죠. 홍콩 H 지수죠. 예. 근데 조금 재미없는 지수였는데 어쨌든 이런 다이나믹한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편입이 되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이달리오가 중국에 투자 안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이게 이제 지난주 후반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예. 이런 류의 발언을 계속적으로 하셨어요. 예. 레이달리오 하면은 뭐 투자하신 분들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브릿지워터 어소시에이츠라는 그 헤지펀드를 운영을 하시는데요. 네. 이분이 유명해진 거는 2008년 금융위기 때 네. 플러스 14%의 수익을 냈고요. 네. 그리고 그 2011년 12년 유럽위기 때도 네. 20에서 40%의 높은 수익을 내시면서 최근은 별로 안 좋던데. 맞아요. 최근에 안 좋아요. 죽을 쓰던데. 예, 원래는 헤지펀드 황제라고 불렸는데요. 네. 그래서 뭐 금융위기 템플릿이라는 책도 굉장히 많이 팔렸고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올 상반기가 마이너스를 냈어요. 예. 그리고 투자 자금도 많이 빠지고 있고요. 원래 예. 이분이 이제 올 웨더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예. 사계절, 투자의 계절이 바뀌어도 항상 수익을 내겠다라는 전략을 짜신 건데요. 근데 이분이 어쨌든 최근에는 좀 위축되고 있는데요. 이런 발언들을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고 있는데 중국 증시에 투자하지 않는 건 매우 위험하다. 그리고 달러 가지고 위안화의 시대가 오고 있다. 막대한 투자자분이 위안화 자산으로 향하고 있다. 네. 중국 자본시장은 글로벌 자본시장 내 가장 큰 투자 매력도를 지닌 시장으로 급부상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투자자들이 중국 투자 포지션이 너무 낮거나 없다. 많이 털려 있죠 지금. 예. 예. 그래서 조금만 외국인이 사도 툭툭 튀는 그런 주식들이 나온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요. 이분이 그 지난주 후반에 이제 포트폴리오 이제 편출입 내역을 또 공개하셨는데. 예. 알리바바가요, 이, 그, 브릿지워터의 포트폴리오의 탑4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 한 4.72%인데요. 예. 네 번째로 많은 종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요? 이게 보면은 1번이 그, 스파이라고 해서 S&P 500 ETF가 1번이고요. ETF, 예. 2번이 GLD라고 해서 금 ETF예요. 예. 3번이 VWO라고 해서 이머징 마켓 ETF예요. 아니, 종목으로는 1등이네. 종목으로는 1등이에요. 그리고 5등도 금 IAU라는 금 ETF거든요. 예. 야, 그래서 이거 알리바바를 이렇게나 많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예. 되게 재밌는 게 최근 전문가들은 알리바바가 어쨌든 마윈 회장 때문에 엔트 그룹도 상장을 못 시키고 지금 두드려 맞고 있잖아요. 이게 네. 뭐 시진핑 주석이 직접 명령을 내렸다라고 해서 굉장히 화가 나 있어서 찍혀 있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텐센트를 봐라라는 전문가들이 되게 많으세요. 예. 주위에. 그리고 마침 또 마와텅은 위챗페이 대표에서 사직을 하면서
그 지금 어쨌든 이런 페이 쪽, 그 핀테크 쪽에 규제를 하고 있는 거에 정부의 굉장히 보조를 맞춰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레이 달리오는 어쨌든 알리바바에 베팅을 했습니다. 한번 마화텅이 보니까 지난번에도 그 중국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화텅은 그 중국 공산당의 핵이래 핵심. 네, 뭐 전인대 아마 네. 속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 거기도 회의도 가고. 예예 맞습니다. 근데 잭만은 약간 겉도는 것 같아요. 아메리칸 스타일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런가? 네? 예. 약간 좀 그런 분위기죠. 그래서 이게 젊은이들은요 오히려 지금 잭마한테 열광을 하고 네. 뭐 중국이 담아낼 수 없는 그릇이다 뭐 이렇게 그런 여론도 있긴 한데요. 근데 사실 이게 주주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돈이 걸렸으니까. 그렇죠. 그런 걸 쪽으로는 사실 마화텅 회장을 보면 그 이렇게 조용하고 이렇게 사실 그렇게 대중 앞에 막 나서는 일도 많이는 없고 훨씬 정치적으로는 고단수라. 예, 예. 내실을 다시 다지시는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게 레이 달리오 선생님께서 저하고 통화도 안 했는데 저도 요즘에 그런 얘기 좀 하거든요. 네. 예. 뭐 비교할 수 없는 반열이지만 어쨌든 재밌게 성동격소에 2021년이 될 수도 있다. 네. 말씀을 한두 번 드렸는데. 맞습니다. 뭐 그 아침 방송에서도 네. 많이 말씀하셨고요. 네. 중국을 좀 봐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레이 달리오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짠가? 그 생각이 드네. 자, 유럽 증시 볼까요? 예, 뭐 유럽 증시 아까 이제 다 말씀드렸고요. 뭐 이게 보시면은 지금 그 백신에 대한 그 기대감 때문에 많이 네. 오르고 있는데요. 더 오르고 있네요. 지금 뭐 2%대 더 영국, 프랑스는 2%대 초중반까지 올라가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그 2차 팬데믹의 의료 공백은 턱밑까지 왔습니다. 보면은 이제 이미 프랑스는 한 뭐 180만 명, 뭐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다 100만 명 넘었고요. 네. 독일도 이제 80만 명대이기 때문에 이제 곧 100만 명대 진입을 하는데 프랑스는 보면 30초에 한 명씩 입원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3분의 1 명씩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요? 그리고 그나마 프랑스는 그래도 아직까지 의료 시설이 좀 있다고 치면 네. 이탈리아는 지난번에도 굉장히 위험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탈리아는 좀 잠잠해졌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초창기에 확 떴다가 지금은 이탈리아가 병상이 부족해서요. 진료를 기다리다가 사망하는 분이 뭐 뉴스에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게 지난 3월 달 뉴스가 그런 거였잖아요. 네, 지금 진짜 또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지금 그런 뉴스가 또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의료 비상 사태이기 때문에 뭐 전국의 3분의 1을 레드 존이라고 해서 완전히 그 정말 심각한 지역이다라는 선포를 전국의 3분의 1을 할 정도로 지금 유럽은 어쨌든 이 백신이 나올 때까지 얼만큼 버티느냐가 경제적으로는 되게 네.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시장만 놓고 보면은 정말 아랑곳하지 않는 게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라는 게 우리도 그렇듯이 이게 처음에는 되게 공포스러웠는데 네. 막 사람 막 주위 분들이 막 사망자도 나오고 이런다고 하는데 조금 일반적으로 나는 안 걸릴 것 같고 나는 걸려도 금방 나을 것 같고 사람들이 좀 이런 거에 젖어 있는 게 아닌가. 네. 미국도 보면은 17만 명, 뭐 18만 명 나와도 불복 시위에 사람들이 마스크 안 쓰고 뭐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 있고 또 축하 그거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바이든 지지하는 쪽에서는 또 축하한다고 거리에 나와서 이러는 걸 보면은 정말 그 이런 뉴스와는 또 정말 일반 대중의 또 인식은 상당히 달라져 있다. 아, 근데 그건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요. 제가 뭐 그런 경험이 있는 건 아닌데 보리스 존슨 그 영국 수상 있잖아요. 네네. 그때 걸렸을 때. 네. 아, 그 양반도 뭐 이렇게 뭐 굉장히 튼튼해 보이시죠. 네, 나이가 많고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본인이 고백한 걸 내가 들었는데 맞습니다. 거의 진짜 가실 뻔했다. 사경을 헤맸다라고 네? 고백을 하셨죠. 그래서 진짜 영국이 진짜 컨틴전시한 뭐 어떤 그런 상황까지도 걱정해야 될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게 예. 걸려도 뭐 아무 문제 없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특히 유럽인들과 뭐 미국인들 특히 젊은이들이 그런 것 같은데 아니, 얼마나 저 집중 케어를 받았겠어요. 예. 총리니까 맞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아 이게 그 괴리가 사실은 시장에서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긴 한데 좀 백신 나올 때까지는 물론 이제 다른 나라 국민들이지만 좀 자중하셨으면 하는 좀 바람이 좀 있습니다. 돈이 참 보면 예. 네? 이게 주식 시장 자본 시장이네 참 무서운 거예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확진자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는데도 맞습니다. I don't care. 나는 간다. 예. 나만 주식, 아니면 이런 주식 올라간다. 야, 너무 개인주의 아닌가 좀 생각은 듭니다. 아니 뭐 주식시장 오르는 걸 제가 뭐라 하는 건 아닙니다. 예. 오르는 게 좋죠. 자 시간이 한 3분 남았는데 미국 시장에서 할 수 예, 해주실 뭐, 수 있는 얘기를 살짝 정리 좀 해주고 네 일단 뭐
말씀드렸듯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어쨌든 원래는 지금까지는 그 이제 백신 나온 이후로 네. 아까까지의 흐름은 덜 오르느냐 덜 오르느냐의 차이로 좀 올라가고 있었는데요. 네. 어쨌든 오늘 중요한 거는 그 다른 뭐 컨택주 갖고 계신 분들이야 오래 기다린 보람 있게 올라가는 건데요. 네. 빅테크가 얼만큼 버티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뭐 여기서 사실 낙폭이 크지 않으면 역시 좀 힘을 또 보여주는 거고 또 이 눌림목을 이용해서 또 없으신 분들은 진입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셔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네. 현재 보니까요. 아, 야후 파이낸스 기준으로 S&P 퓨처스, S&P 선물이 1.02%. 지난번처럼 폭등세가 나오는 것 같지는 않군요. 지난번에 선물 자체도 엄청나게 크게 올랐었잖아요. 예, 선물이 뭐 4, 5%, 5%씩 예, 움직였었죠. 예, 다우 선물이 1.68, 그리고 나스닥 선물이 0.25%. 일단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한 30분 정도 이후가 되면 시장을 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까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우증권 미래에셋 대우 투자센터 서초 WM의 장희성 선임 매니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